박현준 실장 연결해서 지영이랑 같이 올라오라고 그래. 지금 당장. 무슨 일이야? 들어가 봅시다. 성산 백화점 압구정 본점과 전국에 있는 15개 지점 1층 명품관에 우리 회사 매장을 개설해준다는 제의가 들어왔어. 정말이에요? 조건은요? 없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현준아. 몰라서 물어? 백화점 명품관이면 이 나라에 돈 좀 쓴다는 여인네들 놀이터처럼 드나드는 곳이야. 일단 제품의 노출 효과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아버지. 더군다나 백화점이라는 특성상 최상류층 여성들뿐 아니라 중상류층 이상의 모든 여성들이 눈욕이라도 하고 싶어 드나드는 곳이야. 형도 언젠가 우리 회사의 미래는 보석의 대중화라고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 이상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게다가 전국 지점 각각의 명품관이야. 명품관. 한마디로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여자들이 내가 만든 보석 브랜드를 알게 되는 거지.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여자들이 내가 만든 보석을 갖고 싶어 하게 되는 거야.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내가 만든 보석을 가진 여자를 부러워하게 되는 거라고. 이건 내 평생의 꿈이야. 평생의 꿈. Dream of life long.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현준아, 그럼 막내 재수 씨는 어떡하니?